네, 안녕하십니까. 청춘 어게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 대표사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어게인 개근 학생입니다. 이혜경 에스텔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요, 다른 나라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르죠. 네, 다양하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교황님께서 올해 초에 세계의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안나와 요아킴 성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주보 성인이신데요. 그래서 7월 26일이 원래 이 두 분의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념일에 가까운 주일에 세계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노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서울대교구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신앙수기를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그러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여기 신앙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이 다 나오신 거네요. 네, 그분들이 나오. 어머, 대단하신 분들이 나왔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네. 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이 신앙 수기를 공모했는데요. 무려 170여 분 정도가 이 신앙 수기와 그림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특별한 분들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분부터 소개를 할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 옆에 너무 귀여운 가장 어린이가 있는데 안토니 어린이네요. 한번 나가서 씩씩하게 발표 좀 해보시겠어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세검정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양어진 안토니오입니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으셨다인데요. 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특별히 더 좋아하셨을 만한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았을 때와 천황성취 받았을 때 그리고 복사 썼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세례받을 때의 저의 모습 위에 그린 물방울은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천황성취 받을 때의 제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날개가 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사 설 때의 저는 신자분들이 영상체를 잘 보시는지 살펴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보았어요. 가운데에 있는 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자연 환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래는 꽃이 있는데 여기가 평화로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꽃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새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 안토니오 그림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추억이 딱 이 그림만 봐도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진이 안토니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외할머니께서 새벽 미사를 자주 나가시는 것과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매일매일 그 뭘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옛말이 생각이 나요. 왜 종두 득두 그래갖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렇게 사랑을 심은 곳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뭐가 딱 생각났냐면요. 행복한 가정은
주님이 주신 꽃밭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참 복 많은 가정에서, 그 신앙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토니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 딱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진이 안토니오가 그린 저 그림과 아까 그 설명 해설을 해줬잖아요. 그쵸? 맞아요. 하느님이 보시니 좋은,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정말 우리 공모전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첫 번째 하신 우리 어린이가 굉장히 마음에 아주 벌써 감동을 줬는데 두 번째 또 우리 박시은 레아 어린이 네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당 태릉성당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박시은 레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오랜 시간 저희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묵주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바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증조할머니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묵주기도를 소리내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당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늘 했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저와 저희 언니에게는 큰 낙이었습니다. 3년 전 처형성체를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피정을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니, 동생까지 모두 같이 처형성체를 받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가족이 참여해서 제 처형성체가 더욱 빛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오래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성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조 할머니와 함께 사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예, 어떻어요? 제가 본 할머니의 모습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습이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평화방송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습이었는데, 할머니가 앉으시거나 머리맡에 묵주를 두시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아직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인데도.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대물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신앙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레아 어린이한테 전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그냥 제가 듣는 순간 푸근해지네요. 사실은 이 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더 대단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다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 교복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단복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언니랑 특별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전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 속해 있는 마니피카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곳에 4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입고 온 이 옷은 그 합창단의 단복입니다. 근데 거기 그 예전에 이제 언니 활동을 할 때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오며 가면서 막 기도도 같이 했다고 그 수기에 적혀 있던데.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할머니 또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준다는 것을 제가 수기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좀 더 특별하게 증조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한 어떤 이 레아의 이 앞으로의 또 신앙에 또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죠. 다른 또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을 심은 곳에 신앙이 또 자라나는 거죠. 네. 예, 다음은요. 문성욱 프란체스코님. 예, 중학생이네요. 네, 네. 발표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문성욱 프란치스코입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기쁨의 게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할머니의 세례명은 벨라데타이다. 난 우리 할머니의 신앙 안에서 자랐고 우리 할머니에게 신앙을 배웠다.
우리 할머니가 더 늙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셔서 내가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어른이 되어 힘이 생겨 약해진 할머니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기쁘다. 내가 나약했을 때 할머니께서 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 같이 할머니께서 약해지면 내가 지켜드릴 수 있기에 난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현재의 감사함에 충실히 살 것이다. 하느님, 제가 더 많이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게 할머니의 봄이 여러 번 찾아올 수 있게 그 봄이 건강할 수 있게 저희 할머니께 건강을 주세요. 할머니의 손주여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커갈수록 난 더 많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불평보단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기쁨의 게임이라는 게 그게 뭔가요? 그것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을 떠올리면서 매사 감사히 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 진짜 할머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와. 지금 복사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첫 복사 썼을 때 기억나는지 이거 그때 할머니가 어떤 말씀해주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작은 천사를 닮았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아, 네. 저도 이제 노인 사목팀을 맡으면서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선 본당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 처정성체를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성당에 데리고 오는 조부모의 비율이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프란치스코가 얘기한 것처럼 큰 대단한 뭔가가 아닌데도 네. 저렇게 손자녀들의 어떤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맞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들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저도 이제 할머니니까 아름다운 나무는 그늘도 짙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그 신앙 사랑, 자녀 사랑이 이렇게 훈훈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기 나와 있지만 굉장히 기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는 또 이열린 효임 골롬바 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열린 효임 골롬바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저와 쭉 함께 하셨던 외할머니와의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외할머니는 강씨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가톨릭 신자이다. 지금도 새벽 미사에 갈 때면 그 어린 시절 조용했던 가로수길과 어린애 손이 따뜻하다며 내 손을 꽉 잡던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어릴 적 가족이 함께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나의 신앙은 현재의 나에겐 큰 유산이다. 하느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나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덕분에 요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침체될 때 하느님 옷자락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며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깊이 생각지도 못했고 단지 행운인 것 같았던 나의 신앙생활과 일상이 오직 나를 위해 계획된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걸 느낀다. 내가 어릴 때보다 더 많이 늙고 몸이 아픈 할머니는 성당에 못 가신다. 옆 사람을 쿡쿡 찌르던 매일 미사책이 들어있는 가방이 무겁다며 나에게 떼밀고서는 친구랑 연속극 보러 가버리던 우리 할매의 뒷모습이 무척 그립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미사 가는 게 싫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 할머니가 늦가기 학생이셔가지고 글을 읽는 게 엄청 이렇게 익숙하진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미사 때만 되면 매일 미사책으로 저를 막 찌르시면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냐고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딴에는 조용히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소리가 신부님한테까지 다 들렸을 정도로 크게 그거를 매일 그러시니까 어린 마음에 그랬구나. 막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제 할머니랑 안 앉는다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별히 할머니와 그 신앙생활에 대한 추억, 아까도 뭐 잠깐 그 어린애 손이 따뜻하다면서 잡아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할머니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머니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새벽 미사를 함께 가셨어요. 가족이 같이 매일 미사를 드리긴 하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할머니 새벽 미사 가는 할머니한테 언니랑 저를 데려가라고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깨울 때 약간 좀 어떻게 깨웠다 그랬죠 그때?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막 그 전라도 사투리를 되게 진하게 쓰시거든요. 이렇게 다정하진 않으세요. 되게 투박스럽게 막 일어나라고 막 그러시면서 깨우는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심사하면서 봤는데 그 엉덩이를 때리면서 뭐 일어나랑 깨라 그랬나요? 하여튼 뭐. 네. 그쵸? 일어나랑 깨 이렇게. 일어나랑 깨 그러면서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초등학생들을 할머니가 이렇게 깨워서 가시는 그 모습이 되면서 그런 그림이 막 그려졌어요. 그 초등학생 손녀와 손을 잡고 나란히 새벽 미사를 가는 할머니의 모습, 그 발걸음, 그리고 이제는 손녀가 나이가 든 만큼 할머니의 기력이 쇠해지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숙이 심사하면서 눈물도 약간 왈칵 나고 되게 참 좋았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 막 사실은 주교님들 많이 모시고 행사할 때도 하나도 안 떠는데 오늘은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KBS보다 평화방송에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평화방송 면접 때 했던 얘긴데요. 할머니는 평화방송의 오랜 애청자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자연스럽게 평화방송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고 가족도 한마음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도 가시밭길을 걷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느님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사랑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부모님의 사랑, 또 남편과 딸들이 주는 사랑, 친구들이 주는 사랑, 동료들이 주는 사랑, 나아가서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사랑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제게는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쓰레야 사랑이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할머니를 닮아서라는 것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할머니께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는 손녀딸이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도 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KBS보다 이 평화방송 입사를 꿈꾸면서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멜라니아 자매님 숙이 요약한 거 잘 들었는데요. 그런 힘든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사회에 확 던져지니까 좀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뭔가 억울한 일을 겪은 적도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막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또 이렇게 방송 일이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진짜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되게 깊게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수기를 잠깐 들어오기 전에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하고 떠오르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할아버지 딱 하면은 되게 멋있었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네. 특히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꼽자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일미사에 가실 때 항상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넥타이를 항상 매시고 머리도 이렇게 반듯하게 딱 가르마를 타가지고 단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책갈피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끼워 놓으셨는데 거기서 빳빳한 돈을 두 장 가지고 지갑에 넣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 장은 이제 헌금을 내시고 한 장은 성당 앞에 성전 바로 앞에 이제 몸이 불편한 분이 매주 앉아 계셨는데 그분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매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마리아라는 글을 쓰신 분인데요. 김현주 세실리아님 모시겠습니다. 김현주 세실리아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례명이 마리아이셔서 제가 또 한 분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였고 또 할머니께서 그 삶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셨고 그 삶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1901년에 태어나 95년을 살다 당신의 계획대로 푸른 군대의 단복을 입고 평생을 쥐고 계시던 묵주와 함께 성당산에 묻히셨습니다. 소금 양치에 밀가루 푼 물로 머리를 감고 묵주화를 굴리며 때로는 성지가지에 적신 성수를 방방이 뿌리며 기도하셨죠. 주일이면 동백기름 발라 쪽진 머리에 한복을 차려입고 지팡이 의지에 30분을 걸어 성당에 가시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분입니다. 60세가 다 되어 천주교에 입교하셨다지만 눈 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신 분이니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조모의 신앙 속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평생을 저희 집에서 사셨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입시 준비와 타관살이로 사실 할머니와의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 해도 됩니다. 할머니의 삶은 늘 한결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씨를 뿌려주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저를 맡겨주신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도 신앙의 선조이자 모범으로 씨 뿌리는 할머니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실리아님 그 글 쓰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엄마 생각했어요. 제가 칠순 기념으로 해드린 수의를 20년 동안 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몇 해 전 떠나실 때 그 옷을 입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의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데 수의 대신에 푸른 군대 단복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파티마에 발현하셨던 성모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푸른 군대가 그 메시지를 지향으로 삼고 유지를 받드는 그런 단체이고 회원이 되면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삶 의무를 그대로 서약하신 대로 이행하신 그런 삶이셨죠. 날마다 묵주 기도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고통을 희생으로 받아내시고 돌아가실 때 그 스카폴라를 목에서 떼지 않고 평생을 걸고 계셨었는데 그 스카폴라와 수의를
귀신한 그런 푸른 군대의 단복을 입고 가시면서 그동안 삶을 그 서약했던 대로 살아왔다는 긍지, 그리고 성모 신심에 대한 어떤 그 증거, 그런 것들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떠날 때 그 떠날 때 떠나는 분의 뒷모습이 이렇게 평생 그 자손들에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푸른 단복을 입고 떠나셨다는 게 메시엘 자매님이 지금 네. 감정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사는 힘. 그래서 고명아 엘리사벳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분동 성당에서 온 쌍둥이 할머니 고명화 엘리사벳입니다. 16년 전에 저희 집에 하느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쌍둥이 남매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 주어가지고 온 집안에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70평생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잘 살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저녁마다 매일 전화로 주목영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참 행복해요. 예. 아이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기도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의 그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저녁 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어떤 일이에요? 전화로 네. 이제 주목용을 바치고 그다음에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나누어요. 손주들하고 저하고. 네. 그래서 오늘 뭐 했니 하고 물어보고 이러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고 얘기하면 매일매일까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살지만 네. 예, 그렇게 하니까 한 집에 사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네. 대단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사춘기를 네. 겪은 이제 그런 나이인데 할머니랑 전화 통화해서 주목용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네. 예, 상상 저도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네. 그 쌍둥이의 그 남자 아이는 뭔가 그렇게 좀 자라다 보면. 신학교에 갈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 성소주일날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너 신학교 갈 생각은 없니? 이러니까 아니요, 나는 아빠같이 장가 갈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 그러면 너희 아들은 네가 낳은 아들은 꼭 신부 시켜라. 그러니까 그거는 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녹화 전에 어쨌거나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어떤 이제 온도 체크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모였는데 네.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참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예, 좋게 네. 우리 전 세대가 화합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반가운 분이 바로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주 멋진 분이시죠? 박우건 알렉시우스 형제님, 어서 오세요. 와! 예,
안녕하세요. 방금 멋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박우곤 알렉시울스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신부님. 네. 자,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아니죠, 청소년? 그 옆에 장년. 농담이에요.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랑 우리 청년분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이 시간 하는데 저 아까 그 숙이 다 들었거든요. 뭉클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걱정은 그런 감동 뒤에 레크레이션을 한다는 건 늘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안토니오는 오늘 TV 출연 처음인가요? 이야, 축하드리고 TV 이렇게 나오면 친구들이 막 톡 보내요. 야, 너 TV에서 봤어? 막 그런데 자신 있죠? 사인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또 하느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요,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하나 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자, 오늘은 저는 원래 이렇게 현장에 가면 옆에 분들이 막 스킨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렇게 못하니까 혼자 노는 놀이로 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액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를 자 요즘 하트 어떻게 해요?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말도 못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심장 바바바박 뛰면서 막 온몸에 전율이 오잖아요. 안토니오 그런 적 있죠? 아, 모르겠어요. 예, 그럴 나이에요. 이해해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멜라니아께서는 그 자녀 생각하면 자녀 볼 생각이면 막 전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안 온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 표현은 어떻게냐면 비비 꼬시면 됩니다. 말도 못하게 사랑해. 어렵지 않죠? 네. 이런 분이 별론데 어쨌든 예, 당황스럽긴 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자, 안토니오, 그 추워서 이게 아니라 막 안절부절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계신 분들이랑 사랑의 액션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은 있지만 살짝 보시고 나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겠다. 사랑의 나눔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좌우의 분들 한번 바라봐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예. 아 우리 레아는 순간 내가 신부님을 봐야 된다고 라는 표정으로 있는데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 함께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한 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우리 에스텔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막 사랑한다고 했는데 안토니오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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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도 뭐 함께 사랑 고백한 거죠? 아 예. 아 예. 아니 심전심 말씀이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그냥 건너 건너 계신 앞뒤 분들도 좋고요. 그냥 건너 건너 눈빛 맞는 분들이랑 잠깐 우리 사랑의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앞뒤 분들 잠깐만 보시고. 봐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안토니오 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네. 예, 우리, 효인 골룸바, 저기 누나가 이랬어. 아후, 좋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 둘, 셋, 넷.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말도 못하게 살아. 한 번 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떡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해. 박수! 예. 아유, 그래도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얼굴이 아까보다 더 밝아지셨어요. 예, 이 밝은 표정으로 우리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곤 알렉시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다 정말 살얼음판 같은 표정들이 정말 다 녹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손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제가 드리는 문제를 듣고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X,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손자녀의 축의를 알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레아는 O라고 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할머니의 세례명과 축일은? 로사리아시고 축일은 10월 7일이십니다. 아, 정말. 그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돈보스코시고 축일은 1월 31일이십니다. 아, 진짜.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제가 X를 드신 분께는 그쪽 방향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손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하. 자, 내려주시고요. 좋습니다. 효인 골롬바 자매님은 할머니랑 어떤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세요? 할머니도 세례 늦게 받으셔서 아는 기도가 묵주기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엄청 많이 같이 했었어요. 아, 할머니와 함께한 묵주기도. 네. 우리 멜라니아 자매님은 네, 오 들었는데 그 기억나는 기도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 저희는 가족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가지고 네. 저녁 9시가 되면은 딱 다 같이 TV를 끄고 앞에 모여가지고 주모경을 바쳤어요. 근데 와. 이제 드라마가 딱 그 시간에 이제 좀 그치. 1일 연속극이 그치. 하잖아요. 8시 네. 반에.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또 보고 를 보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다 같이 TV를 끄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렇게 저녁 때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말 대단한 네. 가족들이네요. 아, 이게 같이 모여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모여서 기도를 같이 했다는.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은 어떤 기도가 기억이 나세요? 손자녀들과 함께 했던. 지금 몇 년 동안 한 7년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가하면서 서운한 마음에 이제 저녁마다 그 주모경을 전화로 지금까지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땐 학원 갔다 오면 시간이 안 맞아요. 그쵸. 그럼 어떤 11시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애들이 다 전화기 앞으로 모인대요. 예. 아.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지껏 한 번도 나 안 해요.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네.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용돈을 주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네, 달력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그러니까 손주가 셋인데 네. 한 애가 잔다든가 이러면 그 아이는 그날 못 받아요. 아. 안 받고 달력에 표시해가지고 이제 500원씩 줘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얼만큼을 했는지 해서 네, 그러면 달력이 막 쉬어요. 그럼 네. 막 서로 막 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자기가 먼저 전화한 아이들은 동그라미를 두 개 펴줘요. 그럼 그 아이는 더블이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전화를 하려면 네.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 먼저 걸게 하려고 제가
그런 수를 쓰고 있는 네. 거죠. 안 했는 애들은 없어요. 네. 네. 다음 질문.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손자녀와 함께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X가 네 분이고 O가 네 분이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은 이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연례 행사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천주교에서 그 성지순례 책자 있어요. 111군데인가 네. 그 하는 거 있는데 네. 예,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어디 어디인지 저거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갈 때마다 이제 거기서 스탬프 받고 그리고 제주도도 가고 뭐 많이 다녔어요. 네.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은 혹시 가보고 싶으신 정말 이렇게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서 하면은 어느 성지로 혹시 가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성모 마리아님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저는 매개 성모님 계시는 감곡성지. 네, 그곳에서 그 누르드 성모 마련 동굴도 재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곳에 그러게요. 꼭 같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멜라니아 자매님은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모시고 가기는 좀 비행도 오래 걸리고 또 네. 할아버지가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든요. 아. 그래서 간다면은 나가사키나 아니면 마카오 이런 데도 성지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네. 우리 에셀 자매님 뭐 드셨어요? 저는 어머니 연세가 그때 88대 네. 그때 모시고 나가사키 그 갔었어요. 그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개신교고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잖아요. 둘러보시고 어머니는 성지 순례보다는 노천탕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엄마 모시고 모녀가 여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함께 했던 그 여행이 아직까지도 제가 아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진이는 안토니오? 내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디 이렇게 성지 순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디 이렇게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고 싶은데 혹시 있어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손자녀와 함께 가족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4대 4 이렇게 됐는데 내려주시고요. 레아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떤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으세요? 수기에도 적었는데. 제 처정성체 때 성당에서 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피정을 갔을 때가 있어요. 요새 온 가족이 다 같은 종교고 신자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은 온 가족이 천주교 신자니까 이제 되게 든든하고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랬어요. 에스테일 자매님 네. 어떤 가족 캠프 하셨던 기억이 있나요?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그거는 함께 그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사위까지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출가한 지 오래됐으니까 같이 여행 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늘 그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되는 거죠. 아, 그때 거기 다 같이 갔을 때 참 좋았었는데 그게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 저 캠프에 가면은요 가족 사랑이 정말 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손자녀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OX 퀴즈로 풀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못해 보셨다면 그런 다음 세대하고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OX 퀴즈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엘리사벳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할머니가 된 지금 정말 참 앞으로 여태까지는 제대로 잘 못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 그리고 수기를 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 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 신앙의 전달자, 전수자로서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잘 전달이 되고 그 영향이 비록 그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분 한 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여쭤볼까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피를 수혈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그런 체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범이 되는 선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세대와 함께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저희 할머니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방송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제 신앙 얘기를 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진짜 24시간 동안 저희 방송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 녹화했던 거 이제 재방송하는 것도 저도 모르는데 막 이제 전화 와가지고 너 지금 TV에 나온다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방송 보시니까 사랑한다고 네. 전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제가 방송을 나오게 되다니 할머니 덕분에 방송에 나오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 할머니께서 지금 좀 아프셔가지고 많이 못 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해서 못 뵙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 놓으면서 있을 때 잘할 걸 이라는 마음을 되게 깊이 느꼈고 앞으로 더 살아계실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라는 그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되게 밝은 분위기여서 재밌게 잘한 것 같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아직 듣고 보지 못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가장 슬픈 거는 제가 너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소리를. 그 굉장히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슬펐어? 어른스럽네. 네. 여기 오늘 그 연령대가 정말 손주들부터 시작해서 뭐 딸, 예, 뭐 이렇게 또 친구분, 엘리사벳님까지 해서 이렇게 골고루 얘기를 다 들었는데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예,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찾아가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내가 눈 감기 전에 직접 보여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산교육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 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여러 소감이나 또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어떤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을 하셨던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고 미사도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기억에 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하, 손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가 지금도 많은 손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숙제로 이
오늘 청춘 어게인 보신 이후에 손자녀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손자녀 세대를 위해서 전화도 해 주시고 또 연락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손자녀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더 쓸쓸하고 외롭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또 문자 또 카드 이런 것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춘 어게인 오늘 세계 조부모와 또 노인의 날 특집으로 해서 신앙숙의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음번 청춘 어게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요. 저번에 새벽 미사 때 할머니께서 30분 걸리는 거리를 힘들게 오셔가지고 제가 그 복사하는 거 봐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감 가지고 열정적으로 성당 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본받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제가 나중에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죠.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어린 시절 동안 저와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늘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사랑 그대로 다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나운서로 쭉 살아갈게요. 할머니는 특히 또 요즘에도 반찬도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애들도 잘 봐주시는데 그런 말을 잘 못했지만 표현하기가 쑥스러워서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저를 주님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신앙이었던 할머니의 삶을 본받아 저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혜원아, 예성아, 혜진아, 너들이 할머니 손주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사랑해.